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분양 앤더 시티.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분양 정보를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파크앤메이븐입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크앤메이븐 프로젝트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개발사는 JN 프로퍼티라는 회사고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1979년에 싱글하우스 건축을 시작으로 91년에는 PHI라는 호텔 그룹을 설립을 해서 그 이후로는 호텔도 많이 지었고요. 또 최근에는 타운하우스나 그런 데 주상복합 건물들도 많이 지은 경험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파크앤메이븐 말고도 2023년이죠. 서리에 들어서 UBC 캠퍼스 36층짜리 이제 오피스 타워도 또 맡아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또 위치죠. 엄밀히 말하면 서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거의 생활권은 랭리이기 때문에 그 윌로브룩몰도 있고 그쪽 근처에 H마트나 한남마트 5분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이지만 행정상 생활은 다 이제 랭리 쪽에서 하시게 되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2028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죠. 프레이저 하이웨이를 따라서 생기는 스카이트레인 190스트리트 생기는 역과 196 스트릿에 생기는 두 역 사이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어느 역으로 가도 도보 한 10분 이내에 갇힐 수 있다는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파크앤메이븐은 저층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같이 있는 대형 단지예요. 우선 첫 번째 페이스 1 분양을 앞두고 있는 콘도는 총 233세대, 타운하우스는 55세대가 되겠습니다. 콘도보다 아무래도 타운하우스가 먼저 지어지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완공은 2024년 가을에서 겨울로 보고 있고요. 저층 콘도 헤로는 2025년 봄, 그리고 카디날은 2025년 겨울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베드룸 유닛은 사이즈가 540 정도부터 611까지 해서 40만 불 후반에서 50만 불 중반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4채뿐인 이제 원베드룸 플러스 대는 50만 불 중반대 정도의 가격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주니어 2베드룸은 50만 불 중반에서 50만 불 후반 사이즈는 한 640에서 뭐 696 거의 뭐 700스쿼트 풋에 가까운 주니어 2베드룸이 되겠고요. 일반 2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60만 불 초반에서 60만 불 중반의 가격대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베드룸 타운하우스는 9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베드룸 타운하우스는 90만 불 후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격이 타운하우스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디파짓은 총 15%를 내시게 되고요. 계약을 하실 때 만 불 뱅크드래프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7일 이내에 그 만불을 제외한 10%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추후에 빌딩 퍼밋이 나오게 되면 그때 내시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든 유닛은 원파킹, 원스토리지 포함 가장 큰 좀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요즘 예전에야 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시작하는 분양들은 파킹이 없다거나 스토리지가 없는 경우가 워낙 흔해서 이렇게 파킹 하나, 스토리지 하나 다 준다고 하면 너무 좀 고마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파킹, 엑스트라 스토리지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EV 파킹도 럭드인이 다 되어 있어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파크앤메이븐 단지 중앙에 보시면 The Maven House라는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게임룸, 프라이빗 디어러 해서 가족과 친구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케어 센터가 이제 들어와 있어서 단지 내에서 아이를 드랍하고 이제 출근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컬러 스킨은 두 가지 컬러 스킨이 있는데요. 오닉스와 이제 올리브 컬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린빛의 올리브 컬러 스킨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요. 블랙의 고급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닉스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파크 앤 메이븐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개발사가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무엇보다 녹지 조성에 좀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려 15에이커 이상의 그런 피크닉 에리아라든지 공원을 만든다는 게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면 미래에 생길 스카이트레인 역에 가깝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미래 역세권이라는 점에서도 제가 감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크 앤 메이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분양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오케이. 마지막에만 너무 텐션이 올라.